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 일부 현안들이 다른 시도에 견제해 발목을 잡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산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인천 지역 경제사회 단체들이 군산의 중고차 수출 전문단지 조성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신설 법안은 경북 국회의원의 반대로 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교류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전라북도가 정부와 보폭을 맞추어 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해 남북 교류 재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와 북한 산림 복원 사업 지원 등 지난해 발굴한 6가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공모 등을 통해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전북에 본사를 둔 개성공단 철수기업 7곳의 재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에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현황과 유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금융기관도 기업과 같이 이전 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나설 것에 대비해서 이달 안에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택시 전액 관리자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다음 주 500일을 맞는 가운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이 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전주시청 앞 망루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재주 씨를 만나 관련 법을 개정해 전액 관리자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농성을 풀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주 씨는 전액 관리제 이행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는 전주시 내 7개 택시 회사가 전액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파업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2014년부터 4년간 홍역 환자가 없다가 지난해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내 과밀학교와 작은학교를 공동 통학구로 지정하는 도시형 어울림학교 3곳이 지정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용덕초와 군산 내흥초, 이리 남초 등 3개 학교를 도시형 어울림 학교로 지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어울림 학교에는 마을의 가치를 담은 교육과정 운영과 노후 환경 개선, 통학 차량 등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름을 바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 교육과정과 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합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은 각종 자격증과 공무원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인터넷 강좌를 대폭 확충해 도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서실과 강당, 축구장 같은 운동시설도 1년 내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상점에 숨어들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4살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 동안 음식점과 술집 등 군산 지역 상점 30곳을 돌며 1,0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됐다 지난달 출소한 이 씨는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공기질은 주말인 내일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입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 0도, 무주 영하 3도로 평년보다 높겠고, 낮 동안엔 전주 영상 8도, 무주와 진안도 영상 7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라북도 주요 현안이 다른 시도의 견제로 발목이 잡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교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체 교류 사업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학사 일정에서 탈피해 1월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함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키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꼬마 난 품종을 개발해서 난 산업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